네, 이번 시간엔 오른손의 브레이크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테크닉은 스타카토라는 것이랑 똑같은 건데요. 연주를 하고 재빨리 연주의 사운드를 사라지게 해주는 겁니다. 뮤트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우선은 이전 강의 보시면 아빠와 크레파스에서 사 가지고 오셨어요. 하고 손을 막았어요. 그래서 막았는데 얘네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냥 박자에 막아줬지만 이제 스타카토 브레이크 테크닉은 연주를 하자마자 천천히 막는 게 아니라 바로 막아서 음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됐다면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요음음에다가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빠르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른손을 자세히 보시면 사가지고 오셨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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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천천히 막을 때는 손의 움직임을 이제 잘 보세요. 연주를 하고 막아주는데 재빠르게 막을 때는 연주를 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손이 돌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여섯 줄을 연주할 손목이 회전이 걸린 다음에 손목이 다시 돌아오면서 막아줘야만 빠르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손에 이제 D7 코드 한번 잡아볼까요? 오늘은 오른손 위주로 설명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D7 코드 잡으시고 오른손을 이제 봐주세요. 자, D7 코드를 한번 치고요. 막습니다. 또 한번 치고 막습니다. 얘네는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D7을 연속 4번 치고 막는 동작을 굉장히 빠르게. 자, 그래서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오른손을 만들어 보세요. 다시 한번 느리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자, 이제 짧게 막아줄 때 포인트는 다운 스트로크를 하고 막는 것이지만 회전이 들어가 줘야만 빨리 막을 수 있어요. 그냥 내려서 막는 게 아니라 손목에 회전이 들어가서 돌아오는 느낌일 때 막아주는 거예요. 자, 느리게 보여드릴게요. 막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착.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다시 한번 D7 잡고 하나 맞고 셋 맞고 짠짠짠짠 이렇게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맞고, 셋 맞고, 짠짠짠. 그럼 얘가 더 빨리 연주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맞고, 셋 맞고, 짠짠짠짠. 나의 손에 이게 자꾸 잘 돼야 나중에 응용을 이게 손목을 회전하면서 판뮤트를 걸었다가 풀어줬다가 하는 테크닉에 응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치고 맞고 이런 것들. 이런 테크닉을 천천히 기초 코드를 잡고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세히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손목 회전해서 나가준 다음에 돌아오면서 연결이 될수 있도록 나갔다가 돌아오기. 손 날로 6줄을 막아주시는 거예요.